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신여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성남 지방 연합 집회 위에서 늘 기도는 많이 했지만 강사로 오기는 또 처음입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선한목재교회 강단에서 강사로 성남지방연합집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도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번 3일 동안의 집회를 통하여 성남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건 또 저에게 또 다른 부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들을 그동안도 다 했었고 매번 집회를 할 때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저도 그런 마음이었고 그러나 참 부흥이 우리 생각과 기대대로 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남지방연합 부흥의 강사로 서라 그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곤혹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번 3일 동안에 세 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지방 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되면 벌써 됐죠. 제가 여기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었고 감리사도 역임했었고 그랬는데 됐으면 벌써 됐죠. 이제 은퇴까지 한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2023년 2월 8일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실제로 어떤 부흥이었는지는 아마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참 좋은 책이 하나 발간이 됐습니다. 경이로움에 사로잡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도대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크 엘리옷이라는 역사학자가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의 실제적인 증인들 한 2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경험이 여전히 생생히 남아있는 그 증인들을 인터뷰하고 그때 여러 가지 매체에서 기록된 내용들 그리고 그 대학 안에 그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해서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은 이런 것이었다고 이 책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꼭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아, 이런 부흥이 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드리는 마치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새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부흥은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부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사서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찾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때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오전 채플에 그때 설교하신 미어크리브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 도대체 그날 어떤 설교를 하였길래 16일 동안 계속 이어지는 예배가 일어나게 된 걸까?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 설교를 저도 한번 들으면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책을 펼쳐서 그 부분을 찾았어요. 근데 찾아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그 미식 축구 코치이기도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미어크리브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솔직히 좀 형편없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특별할 것도 없고 그렇게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 설교였다는 겁니다. 그 여기 케빈 브라운 총장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었죠. 근데 그 총장님이 그날 그 미어크리브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너무 평범한 특별할 것이 없는 설교였다. 그 총장님이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미어크리브 목사님 자신도 사실 그 전날 너무 늦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여행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충실하게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가 뭐냐면 형편 없었어. 곧 집에 갈게. 그 사모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자신도 알았어요. 아, 오늘 내가 내 설교에 반응이 없구나. 이제 집에 곧 갈 거야. 그렇게 문자를 보냈을 정도.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아, 설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구나.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에 부흥이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 주님, 그렇군요. 아, 이 부흥은 어떤 탁월한 사람의 설교, 그분이 설교를 하셔야 부흥이 일어날 거야. 이런 우리들의 생각마저도 다 뒤집어 엎으시는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설교도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설교가 아니면 뭘까요? 설교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흥의 핵심은 뭘까? 예배였어요. 찬양.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이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특별할 것이 없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돈이 한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돈이 있고 없고는 금방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뭐 난 뭘 별로 복을 못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게 내게는 증거가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스스로가 그 귀함을 모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이신 걸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지? 이렇게 수요일에 여기 와서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도 거의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이 사는, 이게 우리들의 위기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어서도 문제가 아니고 내게 어려움이 많이 닥친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심령 상태가 되어버린 것. 최근에 어느 감독님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한국 교회와 우리 감리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논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감독님께서 가만히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니 불쑥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가 많습니다.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 감독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조금 뜸을 들이시더니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여러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기쁨의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전받는 것이 그겁니다. 오늘 시편 47편 기자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기도할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그대로 경험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 저 기도합니다. 그렇게 대부분 다 대답하실 거예요. 당신은 매일 기도하십니까? 네, 저 매일 기도해요. 오늘도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어요. 오늘 자리에 일어나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선뜻 대답을 못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그런 질문이 생소한 질문이니까 당신은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또는 당신 매일 찬양하십니까? 그러면 더 대답이 궁색해지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바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윌리엄 로우가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성도가 아니다. 가장 많이 구제하는 성도도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이다. 자, 이제 여러분 이 기준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가장 훌륭한 성도,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항상 찬양하는. 찬양에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을 아주 특징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찬양 받으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찬송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가? 내게는 찬양이 있나? 그 뜨거운 찬양. 다윗이 일평생 찬송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이 찬양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의 특징이,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건 다윗의 찬양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때 다윗은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좋아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복궤가 들어오는 것을 다 보았어요. 아내도 보았고 신하들도 보았고. 그런데 다들 그냥 무덤덤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춤을 추었어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구나 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무지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팔과 다리에 착고를 차고 한밤중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요. 아, 역사가 여기 있는 거구나. 찬양의 역사가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교 못해도 된다는 핑계가 참 좋다. 꼭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형편이 좋든지 어렵든지 내게 큰 시험이 닥쳤든지 모든 게 편안하든지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나의 예배와 나의 찬송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고 그렇지 못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눈에 그 경기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거기서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하는 거예요. 보니까 봄이 되면 봄꽃이 피고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것을 보고 사람이 탄성을 지르는 것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꽃, 너무 아름다운 단풍을 눈으로 보고서는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면 반드시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시다고 막연하게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하고는 뚜렷한 차이가 찬양인 거예요. 찬양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뜬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지금 이 고백 속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찬송을 점검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인지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하라 말라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일이 생기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축구 경기를 보다가 골이 들어가고 그러면 뭐 일어나라 말라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반응하게 되잖아요. 소리를 치고 일어나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천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영원토록 찬양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 찬양의 모습이 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천상의 요한이 천상에 드려지는 예배를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로잔 대회를 섬기면서 전 세계에서 5천 명이 넘는 정말 모든 인종과 모든 나라에서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더라고. 아, 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러니까 그 로잔대회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은혜 받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아, 이게 천국에서 일어나는 예배구나. 그런데 꼭 천국 가야만 경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로전 대회 가서도 경험을 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드리는 가정예배, 그리고 속회예배,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도 인원이 몇 명이 모였는지 상관없이 여지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눈이 뜨이는 것이 열쇠인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면 가장 놀라운 변화가 찬양인 거예요. 그게 부흥의 특징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설교자가 특별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찬양하고 찬양. 너무 찬양 대원들이 오랜 시간 찬양을 인도하니까 총장님하고 그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다음 찬양팀을 빨리 준비시키자. 왜? 아니, 사람의 육신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래서 다른 찬양팀이 서도록 해드리고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지는, 계속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상도 받았어요. 한 번도 예배 빠뜨린 적이 없었고 예배 잘 드린다고 상도 받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 받은 이유는 딱 하나,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장난 안 치고 조용히 안 떠들고 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상 받았어요. 그때 선생님들은 항상 우리에게 그랬어요.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보신다. 예수님이 보시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계신 걸 바라보면 다 뛰쳐 일어났을 거예요.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 어린아이들이 뜨였다면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계속 주님이 보신다.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주님이 보신다. 우리는 계속 꼼짝없이 앉아 있고,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상 받았어요. 예배 잘 드렸다. 그게 제 어릴 때 예배였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넌 왜 내 앞에만 오면 그렇게 화가 나 있냐.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계속 화난 얼굴로 앉아있는. 나이가 들면 진짜 표정 관리가 어려워요. 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진 딱 찍어놓으면요, 진짜 화난 얼굴이에요.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정상인지 아닌지는 찬양 드릴 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그대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제가 대학부 담당 목사였을 때 그때 대학부 부흥이 저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에요. 대학부 담당 목사니까 대학부가 부흥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부 예배를 드리면 항상 2, 3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대학부 학생은 2, 30명밖에 안 모여요. 그러니 이거 정말 난감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소문이 들려오기를 그 한강 건너편에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요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청년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 시대에 학생, 청년, 대학생들이 그렇게 몰리는 예배가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뜨거운 열기가 확 느껴져요. 예배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교회는 그냥 찬송가를 부르는데 거기는 소위 말하는 찬양곡, 요즘 우리는 그냥 당연히 찬양곡을 부르지만 그때는 정말 생소한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 청년 대학생들의 모습이 특별했습니다. 대부분 다 일어났어요. 그 시절에 찬송 부를 때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일어나는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몇몇 학생들은 복도에 무릎을 꿇고 우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해요. 지금 누가 복도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 진짜 신경 쓰일 거예요. 정말 너무 이상하죠. 저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우는 친구들도 있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건 기본이고 이게 뭐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이게 놀라운 예배잖아. 이게 진짜 예배잖아. 떠들지 마가 아니구나. 예배의 핵심은 떠들지 마가 아니었구나. 이건 진짜 떠드는 거잖아.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무릎 꿇고 울고 손 들고 이건 진짜 정말 너무 요란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자연스러운데 예배당이 가득 학생과 청년들로 가득 찬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부산제일교회에 34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가서 예배 이렇게 드립시다. 교인들에게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도 부르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청년들은 이런 예배를 좋아합니다. 이런 걸 경배와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오늘 부흥회 때 이렇게 찬양팀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때는 그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나이 많은 교인들이 불편해하고 그럴 때 부탁을 드렸어요. 앞으로 젊은 세대들을 교회에서 붙들려면 그들에게 맞는 찬양을 우리가 교회에서 불러줘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 그 온누리교회라는 교회를 가봤는데 이미 시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우리가 찬양을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때 부릅시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어른 세대가 좀 희생합시다. 찬송가가 다른 것은 참 불편해요. 내가 잘 아는 찬송가는 안 부르고 전혀 모르는 찬송가만 부르고 전에는 4절만 부르면 끝났는데 이제는 막 20분씩 부르고 막 네. 교인들이 막 다리가 아파 죽겠다고 네. 진짜 쉽지 않은 거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받아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지만 참 쉽지 않았어요. 제일 어려운 고비가 찬양 부를 때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 아무도 손 안 드는데 혼자 손 들어봐요. 그것도 요즘엔 목사도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있다가 설교할 때만 올라오지만 전통적인 교회는 다 위에 강대상에 다 앉아있잖아요. 목사가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서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목사가 손을 들어봐요. 교인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러는 걸 느껴요. 손 들었어 목사님. 왜 저러지? 왜 손 들지? 여러분 그런 막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것을 의식해 가면서 손 드는 거 진짜 그래서 눈을 감고 손을 들. 네. 네. 교인들하고 눈이 마주치면 더 이상하니까 네. 목사님 내리세요 이렇게 꼭 교인들이 하는 것 같잖아요. 아 정말 일어날 때는 더 어렵더라고. 손 드는 것까지는 그래도 갑자기 일어나. 아 목사님 일어나셨어 왜 그렇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손 드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교인들 중에도 따라하는 분도 계시고 같이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예배 분위기가 그렇게 바꿔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청년들이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사단이 났어요. 그게 너무 싫은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가 막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예배가 바뀌는 것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익숙한 예배가 바뀌었다. 그건 어떤 분에게는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막 공개적으로 불평하고 그러느라고 막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 나는 이제 목회 못하겠구나 그런 교회에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딱 깨달아지기를 내가 예배를 바꾸는 것만 생각했지 마귀가 공격할 거라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했구나.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예배가 바뀌는 게 좋지만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예배를 다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땡땡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다 바꿨어요. 왜? 그게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또 찬양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또 옛날 스타일로 예배가 돌아가니까 막 너무 또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싸우면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싸우지 않고 차라리 옛날 스타일로 가는 게 마귀가 역사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는 교인들 사이의 분위기가 풀려진 것을 느끼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느끼시는 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찾아갑시다. 반대하시는 장로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이 3개월 뒤에 태도가 바뀌셨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스타일의 예배가 더 좋았어요. 새로운 변화된 찬양 예배는 너무 생소하고 싫었어요. 근데 목사가 갑자기 그냥 옛날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솔직히 좀 답답한 느낌이에요. 찬양 예배를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고 나니까 찬송가만 부르는 옛날 스타일의 예배가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니까 그 장로님들도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동의를 해주셨어요. 싸우지 않고 기도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온 교우들에게 주일에 그렇게 장로님들과 하나가 된 것을 발표하고 그리고 화해의 성찬식을 하고 이게 진짜 예배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이거 찬양이구나. 일어나서 찬양곡을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교회 부흥이 확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가 우울증 같아요. 많은 성도들과 상담해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깊은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해요. 기쁠 일이 없어요. 너무 걱정거리가 많고 두렵고 짜증나고 가족들 사이가 너무너무 원수같이 되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어른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어린아이도 그렇고 다 우울 증세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진짜 안타까워하시는 이야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게 만드시는 그분이세요. 하나님은 강력한 영적인 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김산 교수님이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그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뭐 제가 세 번째 들었어요. 그날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모든 기도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더 다른 기도를 할 필요도 없었다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그러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내 속에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시간도 두 시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회복이 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으면 찬양하면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하라고 하셨는지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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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배 하나면 충분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배는 거룩한 의무예요.
예배는 안, 예배 드리지 말자.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간단히 드려야 돼요. 예배부터 간단히 드리고 밥도 먹고, 예배부터 간단히 드리고 오락회도 하고, 예배부터 간단히 드리고 보물찾기도 하고. 예배는 항상 그런 거예요. 네, 간단히 드리는 거, 빨리 끝나면 좋은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그 2부 순서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렇게 자랐어요. 예배는 끊임없이 드렸지만 예배 좋은 줄 몰랐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열렸습니다. 어떤 데인지 궁금해서 가봤죠. 세상에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아, 빨리 예배 끝나고 2부 순서 해야 되는데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찬양, 계속 찬양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에 누가 오나? 근데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막 찬양만 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몰랐었어요. 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거룩한 의식이 아니고 실제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을 얻고 치유를 받고 살 힘을 얻게 되는 내 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임을 몰랐었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예배는 늘 드렸지만 제가 늘 관심은 제자 훈련, 그리고 전도, 부흥회, 은사집회, 속회 조직, 선교회 조직, 수련회 가는 거,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아유, 목사님 열심히 대단해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니까 가랭이가 다 찢어진다. 목사는 우리를 들들 볶는다. 온갖 흉악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 제가 어떻게 교인을 들들 볼까요? 어떻게 제가 교인들 가랭이를 찢어 놓겠어요?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너무 상처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교인들도 힘들다, 그 말이 힘들다. 은혜는 못 받고 뭔가 제자훈련도 해야 되고 성경공부도 해야 되고 속회도 해야 되고 선교회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될 일만 너무 많은 거야. 교회가 막 맨 행사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도 너무 힘든 거죠. 그런 반응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들고, 이유는 제가 예배를 진짜 제대로 드려보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바라보고 한번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교인을 세야 돼요. 오늘 몇 명이 왔나, 그리고 누가 안 왔나, 새로운 사람 누군가, 성가대는 잘하나, 안내위원은 제대로 섰나, 방송은 마이크는 제대로 나오나, 설교에 집중하나, 누가 좋나. 예배 끝나고 나면 진짜 정말 탈진한 상태예요.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저 자신이 예배에서 아무런 힘을 못 받고 예배가 오히려 저를 지치게 하니 교인들이 무슨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힘은 공급받지 못하고 일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생활이 교인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직장 생활도 힘들고 가정 생활도 힘든데 교회도 힘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예배였어요. 아,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하지만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제가 어떤 목사라고 하는 직책 때문에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주님을 주목하는 예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로소 교인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안 하겠다는 제자훈련 하겠다는 거예요.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라고 그랬죠. 하시겠다는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하고 싶고 말씀 공부하고 싶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였더라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진짜 예배면, 찬양이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사랑이 되고 순종이 되고 모여지게 되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배가 바뀌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정말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정상적인가? 그냥 오늘 설교, 무슨 설교 들을까? 목사님, 나 은혜 받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딴 교회 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설교자만 의존하고 은혜 받으려고만 하고, 사실은 예배는요 그냥 찬양하려고 오는 거예요. 찬양하려고, 주님을 찬양하려고. 다른 목적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교회 가자. 왜?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까 더 좋으니까. 혼자서도 찬양하지만 같이 찬양하니까 더 좋아요. 혼자서 찬양하면 맨 한 곡만 가지고 가사만 바꿔서 부르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있으면 정말 찬양을 새롭게 배우기도 하고 새로운 찬양도 많이 알게 되고, 함께 부르니까 힘도 나고.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셨어요? 찬양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이걸 바꾸시라니까요. 찬양 부르러 가는 거야. 그러면 속회에서도 은혜 받고 집에서 가정예배에서 은혜 받고 찬양 부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올 때마다 벌써 설교 듣기 전에 벌써 은혜는 다 받았어요. 찬양하러 온 거니까. 헌금하러 온 거라니까. 헌금하러. 아까 우리 헌금 바구니 돌려서 헌금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바구니가 이렇게 내게 오는 것이 초조해지고, 네, 모른 척 할까, 눈 감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헌금하러 오는 거예요. 헌금하러. 감사가 가장 큰 복이니까. 내일 저녁에도 나 헌금하러 가는 거야. 감사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의 은혜,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성령의 역사를 정말 놀랍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의 기록 중에 이 책의 1장을 정말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나? 2023년 2월 8일부터 16일 동안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 기록이 1장에 나옵니다. 저는 읽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울기도 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게 일어나는군요. 당시 예배 찬양팀 반주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하고 온화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가는 줄 몰랐어요. 그게 그때 부흥의 핵심이에요. 설교자가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정말 능숙한 찬양 인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갑자기 모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 그냥 계속 있고 싶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광적인 어떤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집회가 아니었어요. 그 부흥은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한 학생이 나와서 갑자기 자기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그 책 속에 그걸 증언해 주고 있는 어느 교수님이 말을 했어요. 그 학생이 내가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인 학생들이 분위기가 싹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또 한 학생이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과거에 학대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런데 자기가 이 학교에 와서도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우는데 그 반 친구들이 그녀 옆에 쫙 둘러서서 그 우는 그 자매에게 손을 뻗치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매우 강력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한 2, 30명이 채플 끝나고 계속 모여서 찬양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더 강력함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느 한 학생의 채플이 끝나고 수업 참석하려고 수업에 갔다가 한 시간이 지나서 계속 채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궁금해서 왔어요. 그런데 정말 신비로웠어요. 그곳의 평화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채플 때 느낌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인 거예요. 강당에 들어왔는데 이 평화를 뭐라고 설명해야지? 그리고는 강의실마다 뛰쳐가기 시작한 겁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강당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그게 수백 명이 되고 그리고 16일 동안 계속 예배가 진행이 된 겁니다. 케빈 브라운 총장이 그날 다른 업무와 겹쳐서 웹사이트로 영상으로 그 채플 예배를 드렸대요. 집무실에서.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여보, 당신 여기로 와야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특별한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제 강당으로 오는데 어떤 학생이 전력 질주를 하면서 강당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제가 모든 학생들에게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냥 채플로 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그러면 우리도 다 그렇게 뛰어가게 될 그런 모습이라는 어떤 학생이 채플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날 설교자였던 미어 크리브 목사님이 자기 멘토 목사님에게 그날 예배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 멘토 목사님이 그 사진을 보고 아, 에즈베리 대학 강당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 취소하고 그 에즈베리 대학 강당으로 왔어요. 미어 크리브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 멘토 목사님이 강당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끌어안았어요. 그때 이 미어 크리브 목사님은 온몸을 떨었다는 온몸을 떨면서 그리고 16일 동안 그 두 목사님이 그 집회에 말씀으로 섬기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했었다는 거예요. 에즈베리 대학교 신학원의 조나단 파워스 박사는 그날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다른 거야. 그런데 제자가 그 파워스 박사에게 교수님, 오늘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 그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파워스 박사가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어머님을 만났어요. 어머님이 부총장이신데 그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주님의 임재를 느꼈어. 그냥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가서 어머님을 만났는데 내게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주님의 임재를 느꼈어. 그러니 2월 8일부터 23일까지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의 핵심은 예배였고 주님의 임재였어요. 그 핵심이에요. 찬양을 부르며 몇 분간만 그곳에 머물렀을 뿐인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우리는 다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한 시간 만에 나는 구경꾼에서 겸손한 참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석할 수도 심지어 적절하게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활동하신다는 사실에는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여성도가 6살 난 딸을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 6살 된 루시가 찬양 소리가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 같이 느끼게 해주었어요. 6살짜리가 마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해주셨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은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찬양을 부르시고 또 기도도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드렸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섰어요. 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부흥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주님이 계신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여기에 오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 부흥이 제게도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내일이면 또 일터로도 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근데 제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내 속에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그 일을 여러분에게 하세요. 우리 시선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주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것을 정말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분을 주님이 만지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은 사실 20, 30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속 찬양하고 싶어,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 그냥 그 마음 때문에 자기 강의실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남았던 20, 30명 안에 주님은 계속 더 뜨겁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반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제 심령이 완전히 뒤바꿔지는 그 은혜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제가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그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오직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심령의 소생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하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데 하나님의 신대로 역사하시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소원과 기도의 제목부터 주의 십자가에 대해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환경하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를 떠오르시기를 원하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 그러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
우리의 찬양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주님의 강력한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 대하여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를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죄,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에서 이제는 정말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 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 막혔던 귀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죄에 묶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시간에 정결함이 필요한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정결을 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주목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더욱 바라보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서 흘러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십자가를 제가 붙잡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로 내 삶을 주여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빛나기 시작하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저 주님이 기뻐하실 길만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계속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주목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제게 말씀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게 말씀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그대로만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진짜 기쁨과 감사로 채우실 분입니다. 주의 영광 앞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주여!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수 어린 양 예수 아멘.
Oh,